동네 사랑아. 이산 저산 안심을 아무도 모르는 애지라. 아니 이런 거를 하면은 얼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산 저산 얼쑤.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고, 꼭 뭘 가르쳐줘야지. 아니 여장수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아,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원맨쇼도 내가 잘해요. 뭐 헬리콥터 소리, 백보동 소리, 오토바이 소리, 기차 소리 내가 다 낼 줄 아는데, 뭔 그지들이 원맨쇼를 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인 줄 알음.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내려가는 기차가 무슨 기차? 여러분? KTS? SKT가 아니다. 아, 나 헷갈리네. 자, 그 SKT. KTS. 이게 지금 있는데, 용산에서 딱 출발을 하면은 부산까지 2시간 40분. 소리가 어떻게 나냐? 출발할 때 이렇게 납니다. 아우 씨, 어지러워. 큰 백호동 소리. 750cc 오토바이. 왜? 어디에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때 그 사장님이시구나. 네네. 어떻게 병원에는 갔다 오셨어요? 아, 주사 맞고 저, 아니 왜냐면 딱 보기에 간이 안 좋게 보여가지고, 왜냐면 다크서클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 내가 오토바이 소리도 750cc 오토바이. 1300cc 오토바이. 이게 빠져서 타는 거. 신호가 바뀌면 휘잉 하고 가는 거. 남들처럼 신나고 노래 하나 부를 걸 뭘 이런 걸 해가지고 어지럽네. 막 이게 원맨쇼 하면은 막 멀미 나요 진짜. 그러면은 거봐, 내가 또 금방 까먹었지. 내가 뭔 노래 부른다 그랬냐? 고삐. 고삐라는 노래를 부르고, 바로 이제 광대, 님이 등불, 한번 해드릴게. 그리고 오늘 저희 팬분들 중에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일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팝송을 틀어놓고 몰이나, 그걸로 장구를 칩니다. 그 팬 갔나보다. 야, 그거 치지 마. 자. 일단은 고삐라는 노래, 요즘 싱싱 노래도 불러줘야지. 너무 쳐진 노래만 부르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 맞아요. 그렇지. 자, 고삐 음악 준비됐습니다. 차렷 경.
진짜.